지난해 12월 21일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박상수 씨. 병 그쪽에서 전화했을 때 박상수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랬고 에? 왜요? 내가 자정에 가까운 시각 교도소에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 그 박상수 씨 동생 되시죠? 예. 예, 다들 아니라 그 박상수 씨가 예. 지금 그 호흡이 곤란해갖고 병원을 나갔는데요. 사망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는 가족들. 그런데 사망한 상수 씨의 온몸에서 멍자국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상수 씨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여기서 비상벨을 울렸는데 43분이었고요. 비상벨을 울려서 갔을 때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에 근무하면 당직교감이라고 그분이 이제 따로 나와서 병원에 실은 걸 봤는데 약하게 호흡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의료원까지 8분 걸렸고 도착해서 거기서 그 30분 동안 심폐소생을 하다가 11시 30분에 사망 선언을 하셨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 의식을 잃은 상수 씨가 발견됐다는 곳은 7번 방. 당시 그 방엔 상수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3급 3명이고 에스4급이 1명이 있었어요. 그 에스3급 3명은 3년 이하고요. 다 형제가. 그 에스4급 1명은 무기수였었어요. 에스4급은 특정 강력범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양한 그 기타 사범이었었어요. 이들은 상수 씨의 죽음에 정말 관련이 없는 걸까? 이렇게 안구 안쪽에 이렇게 손상이 있는 건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맞아야만 가능해요. 부딪힌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관자놀이랄지 이렇게 돌출된 부위가 멍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와. 좀 푹 꺼진 데 있죠. 이런 데가 이렇게 멍이 들었다는 건 가격으로 봐야 돼요. 장갑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 사이에 있는 막이 찢어질 정도로 이 안쪽에 깊숙이 여러 가지 출혈이 있는 게 보여요. 장기간에 이런 안쪽에 손상이 있게 되면 피가 졸졸 샌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실혈, 그러니까 출혈이 많이 된 상태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타인에 의한, 외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수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혹은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 방에 처음 왔을 때 신고시 간다고 그때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기어다니면서 밥 먹게 했고 그 사건 당일은 소리 못 나가요. 팬티를 얼굴에 뒤집어 씌워놓고 때렸다. 무기수 최 씨. 그는 왜 상수 씨에게 그토록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던 걸까?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약 500여 명의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다는 공주교도소. 우린 현재 공주교도소를 잘 알고 있다는 한 교도관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좀 재질이 안 좋은 애들이 좀 많이 와요. 그 전과 3범 뭐 이상 이런 애들이 좀 오는 데고 뭐 옛날 말로 빵잽이라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런 애들만 또 여기로 애들이 또 많이 오죠. 사건이 발생한 5동은 상층과 하층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층엔 10개의 방이 있고 한 방엔 보통 4명에서 8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상수 씨와 무기수 최 씨는 이곳 5동 하층 7번 방에서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그 4동에는 무기수가 X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들려오는 소문에 그냥 뭐 제가 뭐 사람 3명을 죽였다. 그래서 산에 묻었는데 이제 걸려가지고 무기를 받은 애다. 근데 나이가 어리다. X들이 뭐 공주에서 생활도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동료 수용자들 사이에 조직 생활하다 잔혹한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소문난 어린 무기수. 그를 둘러싼 소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 금을 직거래하려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2019년 12월 계룡시에서 발생했던 금 강도 살인 사건. 그 사건의 피의자가 바로 무기수 최 씨였던 겁니다. 야, 걔가 그렇게 센 애가 아닌데. 아, 자기가 뭐 그 조폭 출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혀 아닌데. 조폭 전혀 관련이 없어요. 최 씨가 조폭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강도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노가다하고 막 그런 일 힘들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걸 탕진하고 그게 돈 욕심이 생겼다. 쉽게 잃은 돈을 마약을 이제 찾다가 생각한 끝에 금거래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2020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었지만은 재판 중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했던 점과 사기, 통화 위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도 인정돼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우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최 씨를 기억한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정서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만하게 지냈어요, 그냥. 동원 씨는 최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인 미결수 시절 그와 함께 대전교도소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네, 초범이었거든요, 그리고. 첫 징역이고. 판결에 대해서 엄청 걱정했죠. 그렇게 무기징역까지는 형량을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던가요? 반성을 했죠. 밤에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혼자 화장실 가서 울죠. 밥 먹다가도 막 우크럭 하고. 괴롭다고 하고 그랬었어요. 2020년에 목격된 미결수 최 씨와 2021년에 목격된 무기수 최 씨. 그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 지난해 8월 공주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최 씨. 무기수가 된 그는 첫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구할 수 없는 티가 있어요. 이제 교정에서 판매하지 않는 사제 티라든가 뭐 흔히 말하면 뭐 나이키 같은 티 같은 거 있죠. 이감 온 다음 날부터 운동을 나왔을 때 그런 티들을 입고 나온 거고. 최 씨의 옷차림만큼이나 이상했던 건 그런 최 씨를 보고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던 교도관들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의 제재를 받지 않듯 배정받은 7번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였다는 최 씨. 화요일에 여기 있었어요. 공간 한 이만큼 차지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4명 있어야 되는데 얘 한 명 때문에 얘가 이만큼을 짐을 여기다 책도 놓고 뭐 자기 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명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가 마치 자기 집인 양 마음대로 생활했던 걸로 보이는 최 씨. 교도관들은 왜 그런 최 씨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걸까? 그런 애들이 대전교도소나 대구교도소 같으면 힘을 못 쓰지. 그런 교도소는 왜냐면 그 장기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딱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경북교도소는 조그맣잖아. 무기수가 있어도 몇 명 없을 거란 말이에요. 조그만 교도소니까 오냐오냐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 웬만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주는 거야. 무기수니까. 아무튼 집주인이잖아요. 이걸 집주인이라고 그러걸라. 무기수 최 씨도 공주교도소 안에서 집주인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걸까? 운동실 건축 연습을 했었어요. 이제 손 이렇게 펴주고 이제 진짜 이제 때리는 거죠. 실제 남자들 이제 좀 싸우듯이 세게 운동을 했었어요. 원래 운동실에도 그 과격한 연습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걷는 정도. 뛰는 것도 웬만해서 못 뛰게 하거든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매일 같은 상황에서도 교도관은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어요. 교도소 안에서 운동을 핑계삼아 권투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최 씨. 하지만 그때도 이를 제재하는 교도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교도관들의 이런 대응이 지금의 무기수 최 씨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는 뭐 잔인함, 공격성, 폭력적인 성향 같은 것들은 환경하고 맞물리면 반드시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교도소 아니면 교도관이 뭔가 제지가 계속 들어왔다라면은 본인도 좀 주춤했겠죠. 근데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괜찮네.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보라고 한 사람 없네. 그럼 더 안하무인 될 수 있고 내 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교도관들에게는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쟤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놈이다. 또 하나는 문제가 많은 애인데 교도관한테 복종을 하니까 교도관들은 놔두는 거죠. 적절한 선에서.
얘가 이제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가장 알고 싶은 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공주교도소는 왜 상수 씨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 씨가 사망한 후 공주교도소 관계자는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수가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투서는 있고 국가에 있거나 진정함이 있어요. 저희가 자기가 이런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안에서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상수 씨가 어떻게 이렇게 상한 때까지 배상을 한번 안 누르고 투서 한번 안 했을까라는 저희도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공주교도소 측은 교도소 안에서 민원을 제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상수 씨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정본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 당사자가 이제 보통 남자의 성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그걸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특이점이 발견되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공주교도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수많은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왜 당사자가 제기하지 못했을까? 우리와 만난 출소자들은 이런 답변은 교정 당국이 수용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상벨을 어지간하면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보복이 두려운 거죠. 비상벨 누르면 그 CRP가 오는데 한 30초 걸려요. 아, 내가 벨 누르면 제가 때릴 텐데? 지 찌를 거 알고 날 때릴 텐데? 하면 그거에 겁나서 안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벨이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비상벨이 방 안에 있다고 한들 가해자가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벨을 누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움과 공포로 느끼는 것은 눈앞에 있는 칼보다요, 나한테 주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범행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도관들이 적절한 제재와 또 통제를 하지 않고 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본인도 폭력성을 드러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강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형성하게 만드는 강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런 상수 씨의 상황을 뒤늦게라도 제대로 파악했을까? 사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지배당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일상적인 폭행이 있는 상황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그 수용자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심리적으로까지 풀어낼 수 있는 거기까지는 믿지 못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론 가장 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뜻밖의 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는 전 현직 교도관들. 올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주간보다는 양안에 거의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공백 시간에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공백 기간을 만들어준 교정본부가 참 문제죠. 이번에 공소교도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그 사동에 직원이 있었다 하면은 그 직원이 그 층에서 가끔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주야간 순찰을 하는 교도관들의 인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시의 공백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공주교도소 5동 역시 야간과 휴일에는 한 명의 교도관이 상하층에 있는 120여 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이제 순찰이 한 시간에 한 번 돌아요. 직원 한 명이 이제 그냥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수용자들이 순찰을 다 알아요. 직원들이 이제 몇 시에 도는지 짜여 있는 거를 그걸 애들이 이제 다 알고 어떤 직원이 몇 시에 온다 그걸 다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상수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시각도 교도관들의 순찰 공백이 생긴다는 밤 10시 43분이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환경에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일부 교도관들의 경우 아예 무기수 최 씨 같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만 없게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담당실에 오락해가지고 뭐 커피 타주고 뭐 이러면서 니네 방 뭐 일방 네가 제일 큰 형이니까 네가 저 두목노릇 하니까 잘해 내 신경 쓰이지 않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뭐. 근무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키워가지고 이용해 먹고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무기수라는 것은 이제 언제나 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오로지 희망이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희망마저 깨버리면 내 사람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뭐 가석방이나 이런 거 위해서 사소한 규율 위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조사 수용도 하지 않습니다. 교도관의 인력 문제와 더불어 범죄자들의 분리 수용 실패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S4급의 어떤 위험, 재범 위험상이 있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S4급의 중구급 교도소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엄격한 관리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람과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교도소 규모에 비해 수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 위험성이 천차만별인 수용자들을 제대로 분리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경비 등급에 따라서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S1부터 S4고요. S5가 개방, 이제 가장 그 자유로운 경비가 완화된 그런 것이고 다음에 완화, 그다음에 일반, 그다음에 중구금, 그래서 S4까지 구분이 되고요. 그 죄질이나 이제 개선의 정도 등등을 고려해서 분류해서 그 급에 맞는 그런 시설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는 해당 등급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고 또한 같은 등급의 수용자들과 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진 상수 씨는 S3급을 받았지만은 S4급을 받은 무기수 최 씨와 한 방에 있었던 상황. 심사 등급이 달랐던 두 사람은 왜 함께 생활했던 걸까? 그 안에 보면 공범을 또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싸운 애들끼리 또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찢어놓고 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또 싸운 자기들끼리 싸운 경우도 엄청 많고 이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분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은 뭐 사기범이니 절도범이니 뭐 그래가지고 한 방에다가 뭐 한 너댓 명씩 다 몰아놔두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표한 교정통계 연보를 보면 과밀화가 된 교도소 내에서의 폭행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의 교정, 교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교도소에서의 교정과 교화가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저희들이 그 수치로 교정사고가 실제로 양적으로나 비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상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벌어지는 교정사고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전략을 내세우는 게 저희들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상수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안타깝게도 아들은 한 줌의 재해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꼭 억울하지 않게. 아버지를 받으려서 잘 지켜보고 있어. 알았지? 미안해, 형. 가족들은 아버지 곁에 잠든 상수 씨를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겐 두 번째 상수 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